오늘 제가 이렇게 이 세 분을 모셔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2022년 들어서 감성이랑 낭만이 다 사라지고 편리란 실속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감수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게스트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 평소에 말하는 행동들이나 컨텐츠들 보시면 정말 건전과 낭만, 감성 그런 거 셋 다 진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문화계 밤 특집 중에서 오늘은 제목짓기를 한번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뜰 것 같은 유튜브 영상 제목 이러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감성 있고 낭만적으로 한번 지어보신 다음에 서로 품평회를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연습판인가요? 그럼 한번 볼까? 연습판으로 가장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 유튜브 제목? 제목 짓기는 모 대통령 논란. 이거 저 하우카우. 네, 하우카우 씨 그냥 한마디만 써놔도 됩니다. 저는 거기에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습니다. 새우 짓모 이동 직캠. 자, 첫 번째 주제,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 아침 드라마 제목 짓기입니다. 구글에다가 아침 드라마 치니까 씨 정말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 아침 드라마가 그냥 다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름이 아유. 수상한 장모래. 자, 한번 서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옆집에 근현이 산다로 적었습니다. 내용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제 어느 날 옆집에 이제 누가 이사를 오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나의 동창. 오케이. 자, 옆집에 근현이 산다. 요새는 굉장히 약간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약간 좀 판타지성을 좀 가미해봤습니다. 맞다! 곽철용 내 메이드래곤! 탁자의 곽철용 씨가 터덜터덜 깡소주를 마시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길 잃은 불쌍한 도마뱀을 발견합니다. 진짜 도마뱀이 담배불을 붙여줘요. 곽철용 씨 집에서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요. 열어보니까 그 도마뱀이 메이드복을 입고 자 이제 나 이거 어려운데 없어서는 아 그게 제목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광고 중이라서. 가수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성숙자들의 어머니인데 여자 변성 불륜 상속자는 뭐야? 프로포스야? 다른 장소에서 전진여자 도망쳐서 도착한 여자 그 여자랑 이어지려고 하다 그 여자의 어머니가 더 마음에 들어서. 님들 그 노래 알아요? 너 말고 네 언니? 너 말고 네 언니. 이거 카오님한테 이거 1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카오님 1점이지.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헛돔 이름 짓기. 아 떠오르는 게 여러 개 있네. 자, 세원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피부가 숨을 쉬는 에어리피 통풍 송송 헛돔으로 준비해왔어요. 야 너무... 숨 쉬면 안 된다고. 어쩐지 안 입은 것 같더니만. 진짜 안 입은 거였네. 오케이, 저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근데 한 세 개를 준비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야, 이거 그거 네, 아니에요? 사용감 있어요. 네 맞아요. 한 번밖에 안 쓰기 생활 기스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제 손을 재활용. 세 번째, 제가 아까 말했죠, 브랜드랑 콜라보 해야 된다고. 그렇죠? 우유 회사랑 콜라보라는 거예요. 아 저 뭐 초코 우유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유인가요? 이제 좀 바나나 내가... 우유. 맞아요. 하다가 속이 좀 안 좋으면 이제 제 제품 바뀔 수도 있죠. 누가 씨발 거부관리래. 아, 야, 얘가 어떻게 나 거북아리였는데! 세 개 준비했는데 그중 하나가 거북아리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비 메이커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안 아파다 X돔인데. 아, 저 베이비 메이커 X돔 저 CM송도 벌써 생각했어요. 네 눈을 보면 난 베이비 메이커. 에이스 아카우 씨 이제 얼마나 감수성 터질지 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든 가고 싶을 때 패스권 있잖아요. 프리패스. 아 누가 하우카우님 프리패스에다가 서브 이름 붙여줬어요. 프리패스 밀키웨이래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던 게 밀키웨이가 그 밀키웨이였구나. 저는 젖으로 알고 있었는데 젖이었군요. 저 아나바다 X돔으로 사행시해도 됩니까? 아버지 나를 만드실 때 바지에 있던 X돔 다 흘리셨는데. 아 X에다가 X. 누가 제일 좀 기가 막힌 것 같다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이거 더 아니면 통깡님 베이비메이커인데 베이비메이커랑 에어리피 통풍송송 X돔은 왠지 있을 것 같기도.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제품명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거 말고 새우새우님 일단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통깡님 거에 투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새우새우님 거 에어리피 왠지 애플 사 것 같아가지고 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깎여서.
어버하우스야 뭐야 저거. 아 저 15마일쯤에 임포스터 한 마리 있는 거죠. 제일 부르기 싫은 친구 이름 짓기. 엄마용이요. 혹시 신부 이름은 아빠용인가요? 야 누구누구누구 했을 때 제일 부르기 싫은 거는 약간 아무래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이지 않을까. 사실 저 진짜 우리 엄마 이름을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희도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고봐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이름은 사실 부르기 싫은 거 말자 너무 길어가지고 부르기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What is your name 한번 해주시겠어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Obubue and yet we're beb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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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s? 왜 잘해? Say again. James. James. 동깡님의 차례입니다. 좀 이름 같은 거 가져오느라 다 약해요. 제일 한국인 이름 스타일은. 통깡 씨 굉장히 지적인 이름 감사합니다. 아 네 카오 씨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인텔리파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부르기 싫으면서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이름. 장마고님 저 저거 어떻게 불러? 너무 부르기 싫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마구니가 제출한 이름은 제임스였어요. 그러면은 저는 장마고님은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제임스는 또 전남친 이름이기 때문에. 아 본인 입장에서 제일 얘기하기 부르기... 싫은 거였네.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인인가요? 제이고 임스인 거든요. 제임이고 이름이 스. 아 뒤에 붙이고 싶다. 스 노우맨. 아 됐다. 아 죽어. 속이 뻥. 저는 제임스 노우맨이요. 저도 저랬어요. 제임스 노우맨. 네, 질문 있어요. 저는 제임스고 세훈님이 말했던 게 제임스 노우맨이거든요. 제임스 노우맨은 말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세훈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 새끼들 올 적이 없네. 뭔가요? 1등 하신 세훈 세훈님께는 이제 방송할 때 약 3일 동안 여기 보시는 문화개발 24K 진짜. 아 너무 부럽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상품이 무려 두 개예요. 아까 이제 피부가 숨을 쉬는 에어리피 통풍 송송 폭돔으로 아까 이제 1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따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말했을 때 본인이 제일 생각했던 지적인 이름이 바로 피부가 숨을 쉬는 에어리피 통풍 송송 폭돔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 부리지 마세요. 본인이 말한 피부가 숨을 쉬는 에어리피 통풍 송송 폭돔을 이제 다음 트위치 방송 때 제목으로 자 우리 피부가 숨을 쉬는 에어리피 통풍 송송 폭돔으로 내일 밤에 새우새우님 방송에서 만나요. 못할 것까지 못할 것까지 개새끼들아 못할 것 같지 내가 진짜 다 나갔어.